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비협조적입니까? 오늘 피곤하십니까? 아, 힘듭니다. 자, 피곤한 이프로. 하루가 바빴어요. 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오신 이프로. 하여튼 치열업을 해드려야죠. 오늘은 네. 야, 저희가 2시간 연속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뭘 일단 준비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R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RS. 네. 양도 소련. 소련이에요, 소련은. 알륜가요, 그건? 네, 알륜. 예. 네, 그래서 양도 조건부 주식 뭐 이런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최근에 그냥 스톡 옵션을 주는 게 아니고 네. 네가 먼저 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지만 내가 먼저 줘. 근데 너 못 팔아. 무슨 성과가 나면 10년 후에 팔 수 있어. 뭐 이런 시계 주식을 주되 무슨 조건을 달아서 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걸 양도 조건부 주식 그렇습니다. RSU 네. 또는 RS라고 한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한화 그룹의 RS를 가지고 네. 뭐 어떤 언론사와 한화 그룹이 계속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 한화 그룹의 장남 오너의 장남인 그 부회장한테 줘서 야 임원들도 주니까 나도 같이 받는 거야. 나도 임원이다. 네. 그게 한화 측 입장인 것 같고. 그 좀 약간 이상하다 그런 언론사의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등장하는 네, 이 RS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좀 스톡옵션은 많이 아실 텐데 네. 이제 앞으로 엄마 나 회사에서 스톡옵션 준대 이거 아니라 엄마 나 회사에서 RS 받았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 무슨 말인지 알아봐야 되고 우리 애기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고 먹었다는 얘기인가? 엄마 나 회사에서 RS 받았어 그러면 네.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오늘 그걸 알려드린다는 그렇습니다. 뜻입니다. 네. 저도 오늘 잘 배워보고 좋은 거면 저도 받아야 되겠다. 네. 이 프로도 좋은 거면 받고 안 좋은 거면 안 받고 네. 네. 뭔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안희철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그래서 네. RS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실 분. 네. 자,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님. 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딱 변호사님처럼 생기셨습니다. 네. 아, 진짜 굉장히 좋은 얘기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와. RS. 하여튼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은 모르겠다. 그렇죠. 생소하죠. 네. 네. 스톡옵션보다 훨씬 생소한 제도 네.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한국은 이제 막 도입을 많이 시작하는 거고 사실 상법에서 스톡옵션 제도는 완전히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RS라는 거는 조항 자체가 한국에는 상법에는 없어요. 근데 법에 없어도 줄 수 있다. 줘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주식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자기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야 너 이쁘다. 너 참 열심히 일한다. 그냥 주식을 주는 거예요. 다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너 대신에 몇 년 일해. 또는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내가 또 주식 줄게. 그때 확정적으로 너한테 주식을 몇 주 줄게. 이런 거여서 네. 그냥 자기 주식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RS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는 거죠. 회사가. 그런데 주되 그럼 나 지금 이거 팔아도 돼요? 그럼 안 돼. 네. 뭐 어떤 조건이 그렇죠. 있어야 돼. 그렇죠. 뭐 합리적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합리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톡옵션 제도는 사실 예. 예컨대 뭐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는 뭐 부여를 못 한다거나 그 사람한테는 뭐 이사의 해임 등에 대한 실질적 권한 있는 자한테는 못 준다. 그러니까 막대한 권한 있는 사람한테는 스톡옵션 같은 거 안 주는 거죠. 너는 어차피 회사의 주인이니까 거의. 그 자기가 이사회에서 예. 영향력 발휘해서 내가 또 내 스톡옵션 받으면 좀 그렇지 않 그런 거 아니냐. 근데 RS는 제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 상법에 예. 금지도 안 돼 있구나.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지 말지도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주식만 있으면. 그런데 스톡옵션을 줄 때 그렇게 주지 말라고 한 취지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대 주주나 뭐 이런 쪽의 특수관계인한테 그렇게 하면 그건 너무 사실상 많이 준다. 그렇죠. 저렴하게 지분을 확대하는 그런 걸 쓸 수 있으니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RS가 뭔데라고 법에는 안 있다 하더라도 그런 네. 취지와 역행하는 맞아요. 주식의 부여는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시빗거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하나의 김동관 그 그 사안이 그 딱 그런 그 뭔가 논쟁이 됐던 거죠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뭔지 좀 일단 하나씩 배워보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기초부터 일단 네. RS가 뭐냐. 네. 일단은 RS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그냥 주식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네. 바로 그냥 영어로는 스톡 그랜트라고 하거든요. 그냥 회사가 일정한 시점에서 자기 주식, 즉 회사의 자기의 주식을 특별 상여금의 명목으로 임직원이나 누군가 제3자한테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주식을 주는 게 이제 스톡 그랜트다라고 네. 해서 아무한테나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여 한도는 자기 주식 범위 내에서 그냥 무조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원한테 줄 때는 임원은 그 보수 한도가 있거든요. 예. 그거 이걸 이제 RS를 주식을 주면 그것도 보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허.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게 맞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부여 절차는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는데 이거는 아예 법에 정한 게 없으니 그냥 상법에 자기 주식을 누군가한테 줄 때는 무슨 절차냐라고 하는 조항을 찾아보면 그게 이사회 절차예요. 그러니까 뭐 RS를 줄 때 주식을 줄 때 뭐 스톡 그랜트에 대한 절차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 주식 줄 때는 이사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사회 결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은 뭔가 주식을 추가 발행해야 되는 거니까 주식이 네. 희석되는 그런 게 영향이 있어서 예. 주총까지 거쳐야 되는데 그쵸. 예. 이미 발행된 자기 주식을 주는 거는 뭐 경영적 판단이라고 보는 예. 거다. 그쵸.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 다른 주주들은 네. 이해관계 없음. 내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현금으로 보너스를 줄지 그쵸. 갖고 있는 주식으로 줄지 그럼 그게 그거 아니냐. 그냥 이사회 거죠? 경영진이잖아요. 이사회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야 결정하면 되는 거지. 너 일 잘한다 야 좀 줄게 이런 결정하면 되지 뭘 주주가 다 모여서 결정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스. 아, 예. 그거 이해됐습니다. 간단하네. 설명 잘하시는데 예. 그리고 네? 이제 세금 쉽습니다. 지금까지 쉽습니다. 세금의 문제가 있는데 네. 세금도 이거는 상여금 받으면 소득세거든요. 우리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세 예. 그대로 주식 가치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받는 시점에 그 주식 가치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중에 설명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그 스톡옵션은 제도화가 돼 있고 그 조특법이라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예.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벤처기업은 여러 가지 과세 이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예. 세금을 깎아주는. 스톡옵션을 받았을 때 받은 그쵸. 사람이 내는 세금을. 그쵸.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 네. 근로자가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제도화가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5억 원어치 주식을 주면 5억을 현금 받은 거랑 똑같이 예. 세금 뗀다. 그러면 우리 근로소득세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정말 연봉이 많으면 45%까지 붙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스톡옵션은 나중에 행사에서 주식 받았다가 팔면 돈으로 받은 거에서 거기서 좀 띄어서 세금을 내면 돼요. 네. 이연도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요거는 주식을 무상으로 받자마자 돈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근로소득세 40%면 5억 원어치 보너스를 받았다 스톡 그랜트로. 네. 그러면은 국세 세무서에서 너 40%가 만약에 세금이면 2억 현금 내놔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받는 순간 이거 팔 수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너 이거 줄게 10년 근무해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대신 받은 건 받은 거니까 2억 내라. 그러니까 우리 근로소득세 월급 받으면 어디서 나가냐? 우리 월급에서 띄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요거에 만약에 세금이 2억이잖아요. 예. 월급을 몇 개월째 못 받아요. 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월급에서 그대로 네. 공제돼서 원천 공제돼서 나가고 네. 그리고 잔여금을 받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세가 2억이다. 그러면은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죠. 아니면 받고 네. 나서 내가 적금 깨서 내든가. 내던가. 한 번에 내던가 아니면 월급에서 까이던가 계속. 그러면 나중에 10년 후에 그거를 받을 걸로 생각하고 하다가 2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럼 그 스톡 그랜트도 없어진 건데 네. 그러면 세금 환급 세금 환급됩니까? 그런데 네. 네, 그렇죠. 스톡 그랜트는 근데 이제 여기서 스톡 그랜트와 RS 제도가 다른 게 뭐냐면 RS는 일단은 너 1년 2년 먼저 RS나 RS 뭐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예. 너 2년 다니면 내가 주식을 줄게 음흠. 라고 해서 계약 체결할 땐 세금을 안 내고 아 약속이니까 약속을 그냥. 지켜서 2년 후에 재직을 했다 그때 주식을 주는 거죠. 세금도 그때 내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2년 후에 주기로 했는데 계약에 체결해서 1년 만에 나가면 어차피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알겠어요. 문제는 안 된다. 그러면 너 줄게 스톡 그랜트야 네. 그 대신 10년 근무해야 돼 네. 그때 행사할 수 있어 네. 그때 팔 수 있어 한 거를 받고 세금 다
어쨌든 뭐 세금 다 네. 내고 난 다음에 네. 이듬해 그만뒀다. 네. 그러면 다시 그 세금은 세액을 돌려받습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 근데 만약에 그 그러니까 10년을 근무했다는 걸 만족시킨 거죠? 지금? 아니요, 아니요. 중간에. 중간에. 어. 그럼 아예 주식을 받는 게 아니죠. 아, 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RS죠. 그게 주식은 먼저 주고 그 예. 네, 그래서 하지만 안아야 되는 경우. 맞아요. 그래서 그게 RSU와 RSA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 보면 네네. 스톡 그랜트는 그냥 당장 야, 너 내가 너 주식 줄게. 라고 해서 주식을 확 줘요. 예. 그럼 줄 때 근로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세금 내죠. 예. RS라는 제도는 크게 보면 RSU와 RSA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 근데 RS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너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 줄게. 예. 종국적으로 그 시점에 네 소유가 되도록 해줄게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안 줘. 지금은 안 줘. 근데 RSU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직 안 주고 있다가 2년, 3년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 내가 주식을 그때 줄게요. 예. 그럼 그때 세금도 그때 봐요. 그쵸. 나오겠네. 근데 RSA는 뭐냐면 바로 주는 거구나. 일단 너를 주긴 줄게. 그런데 너 2년, 3년 조건 만족할 때까지는 이거 못 사실 팔아. 못 팔아. 아. 그리고 사실상 이거 네 거 아니야. 그냥 명인 네 건데 팔지도 못하고 처분권도 없고 그냥 갖고만 있어. 스톡옵션 받고 그냥 매도 제한 걸린 거랑 똑같죠. 세금만 먼저 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우리나라는 RSU는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예. RSA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굳이 똑같은 건데 세금만 먼저 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그게 RSA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세금 문제가 뭐냐면 예. 세금은 종국적으로 내게 확정적으로 될 때 세금을 내게 국세청과 세무서가 유권해서 그랬어요. 네. 근데 RSA가 사실 헷갈리죠. 그렇죠. 명의는 내 건데 종국적으로 내 거가 되는 시점은 피부여자 입장에서 2년 후야 그렇지, 라고 하는 세무서는 무슨 소리야? 네 명이면 네 거지 라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아...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세무서가 계약서 갖고 와봐 라고 해서 그렇게 성의 있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네 주주명부에 너 있고 네 주식으로 되어 있으면 네 거니까 세금 받았을 때 내라고 하고 있고 RSU의 피부여자는 무슨 소리야 나 이거 처분도 못해 나 2년 후에 내가 그때 되면 내가 처분하니까 그때 세금 낼게 아직 온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RSA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입을 못하는 이유가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분쟁에서 나 계약 RSA를 받은 거야 그쵸. 계약서 보여줄게 하면 세무서가 오케이 인정해요? 쉽게 오케이 안 합니다 세무서가 나쁘지.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처분 권한만 없지 네 거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참 애매한 거죠. 그래서 안에서 유만 많아요. 그거는 집을 사고 팔면서 중도금까지는 냈지만 네. 잔금을 아직 안 낸 상태야. 그럼 아직 내 거 아닌 거지. 네, 뭐 그 상황과 비슷한데.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문제는 예, 맞아요. 뭔가 논란이 있으면 그냥 국세청 좋은 대로 해석하는군요. 네, 사실 국세청은 일단 세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정의롭게 합리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죠. 세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누가 네. 아니 우리 국민이 국세청한테 그러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아, 맞아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일을 해요? 아, 맞습니다. 예. 아직 화낼 타임은 아닌가 아직? 아직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RSU가 생각 잘 몰랐어요. 다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거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 23년 12월 20일 날 나온 건데 예. 20년에 상장회사들 중에서 8개 회사가 RSU 제도를 도입했고 이게 공시가 된 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1년에 7개, 22년에 17개, 23년 6월에는 12개 이렇게 약간 늘다가 줄었지만 이건 근데 6개월이니까 는 거죠. 결국에는. 예, 예, 그래서 예.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가 뭘 잘하면 스톡옵션을 그러니까 주식을 줄게라는 네. 약속을 하는 RS 계약이 네. 많아지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RSU는 아니고 아니 RSA가 아니고 RSU가 많아지고 있다. 네.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스타트업들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회사도 특히 사실 이게 임직원 인센티브니까 그렇습니다. RSU를 도입하고 싶다는 질문을 엄청 하거든요.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RSU를 도입하려면은 자기 주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식을 그럼 하려면은 뭔가 자기 주식을 매입해야 돼요, 회사가. 네. 회사가 처음부터 자기 주식을 짠 하고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자기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려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쉽게 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에 회사가 거지면 자기 주식 매입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본금만으로는 못 사고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 그쵸, 맞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다. 네. 근데 스타트업들 중에서 이익 잉여금이 있을 리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에 취득해서 상법 341조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익 잉여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조항이에요. 어쨌든 이게 배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스톡 옵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스톡 옵션은 아니. 왜냐하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 그리고 스톡 옵션은 신주를 발행하는 거니까 나중에 예. 오히려 돈이 들어오죠. 발행하면은 그것만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임직원이 행사가액은 임직원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자기 주식 취득하려고 돈을 써야 되니까 법에서 야 자기 주식은 소위 회사가 돈이 없는 거치면 안 돼. 좀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라고 네.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변호사님 예. 혹시 변호사 되기 전에 무슨 학원 강사 같은 거 했었어요? 아 제가 강의 그 뭐 스타트업 투자 계약이나 M&A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익숙해져서 그래요. 약간 1타 느낌이에요. 어, 이게 느낌 지금 뭔가 이게 강의 느낌이야. 1타의 향기가 싹 나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아,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겁니다. 저 입장에서 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네. 혹시 스타트업들은 네. 네. 초기에는 적자니까 이익잉여금은 없지만 네. 투자받는 과정에서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이나 뭐 만원이나 10만원에 팔잖아요. 네네. 이른바 주식발행 초과금. 네,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는 돈은 쌓여 있을 텐데 네네. 그 돈으로 배당을 하거나 그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어, 그죠. 근데 그 계정을 이용해서 회계적으로 잘 조정을 하면 네. 그 이익잉여금이나 그 배당 가능 이익을 네. 회계적으로는 만들 수는 있어요. 간접적으로 네. 그렇게 조정을 해서는 가능할 수 있죠. 회사에 네. 돈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냥 순수하게 딱 봤는데 상법상 계산을 딱 했는데 없다. 그럼 그건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아. 그 계정에 돈이 있어야 된다. 네, 배당 맞아. 가능 이익이 그러나 있어야 된다. 보통 스타트업들의 주식 발행 초과금 등은 있을 테니 그렇죠. 그걸 만들면 있는 거니까 제가 여쭙는 이유는 맞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저 스타트업에 입사할 수 있는데 네, 네. 사장님 저는 뭐 아무것도 안 줍니까? 네. 라고 하면 아유 저 김 과장 내가 당신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RSA 이런 네. 거 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익잉여금이 없어서 못 주는데 라고 할 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럴 것이냐 예.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번에 라운드 뭐 2에서 저 투자 많이 받았던데 네. 그럼 네. 주식 발행 초과금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로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인데 그쵸.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다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 또 보면 네. 사실 이거 자기 주식 취득하거나 뭐 부여하거나 다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투자 계약상 동의가 필요한데 투자자는 야, 내가 투자한 돈으로 지금 자기 주식을 사갖고 누구 준다고? 라고 해서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그 작업을. 왜요? 사실은 내가 투자한 돈으로 얘 보너스 주는 거나, 내가 투자한 돈으로 얘 컴퓨터 사주는 거나, 네. 내가 그러라고 투자한 건데, 내가 투자한 돈으로 자사주 사서 얘 따 주는 거나. 네, 네. 같은 거 다르죠?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임금도 주잖아요. 맞아요. 투자 받은 돈으로. 근데 보통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R&D 자금이라던가 또는 기본 임금만 주지 긁었다가 너무 그런 식으로 뭐 성과금으로서 하려고 자기 주식 취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많고요. 또 만약에 그럴 거면 차라리 스톡옵션을 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투자자가 RSU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에 막 이렇게 크게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게 투자자로서 맞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렇죠? 어차피 그 돈으로 네네. 월급을 달라고 하면 얘 월급 1억 줘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월급 한 3천으로 퉁치고 네네네. 그 대신 현재 가치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쵸. RSU를 네. 줘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허락 안 하면 월급 1억 줘야 됩니다. 괜찮겠어요? 맞아요. 라고 하면 맞아. 사실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또 부여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뭐 영입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오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RS를 준다라던가 네.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로 효능감이 있고 실익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충분히 오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 거 할 때마다 투자자도 허락받아야 돼요? 이사회에서 오케이 하면 안 돼요? 투자계약상 그 동의권 조항이 있는데 네. 거기에 거의 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비싼 거 사주는 건 괜찮고 네. 월급 그치. 많이 주는 거는 네 맘대로 하되 그치. 그거를 자사주 사서 주지는 말아라. 네. 주식 처분하고 이런 거는 동의받아야 된다.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또 왜냐하면 이거 주면 주주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그런 것까지 컨트롤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스타트업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만 네. 상장 회사예요. 네네네.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네네. 그럼 내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이걸 주려고 자사주를 네네. 사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다른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임원들 주려고 자사주 왕창 사올 거야 네네네. 하면
차사주 매입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의 양이 늘어나는 맞아요. 것 같지 않은데요. 맞아요.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그 비상장에서는 주주가 늘어나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주 숫자. 숫자. 주주 숫자. 전체 주식 수는 일정하더라도. 그러니까 짜잘한 주주가 늘어나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다라고 하는 면이 있고 상장 회사는 맞아요. 실제로 이 RSU를 도입한 회사들 중에서 자기 주식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주가 부양가가 올라간 있죠.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주니까. 아주 예리하세요. 맞아요. 딱 올라간 경우가 꽤 있었어요. 예. 봐요. 어디 가서 이런 강의할 때 이런 질문 받은 적 없죠? 맞아요. 아니, 진짜 처음입니다. 이 질문. 예. 아, 저희가 좀 어디실 수 있어요. 조금 좀 날카롭다는 날카롭습니다. 얘기를. 그런 얘기 좀 듣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예. 아, 그래서 이 그 아주 간단한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도면 사실 RS 제도가 뭔지를 이해를 하신 거예요.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 정도 회사만 들어도 우리나라의 주요 회사 다 훑은 거거든요. 네이버, SKC, 현대자동차, 기아, 카카오, 한국캐피탈보 여기 나노신소재 등등등 여기 야. 하나 사례가 있죠. 이렇게 많습니까? 기사가 예, 두 개도 있습니다. 크래프톤, 뭐 CJ 쭉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조건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기간이에요. 그냥 여기 보면 부연료부터 3년간 매년 1년차에 30%, 2년차에 30%, 4년차에 40% 준다. 아니 3년차에 40% 준다. 예. 기간으로 이렇게 베스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비바 리퍼블리카도 2년에서 4년 근속 조건. 대부분 이게 많고요. 다만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여기 금양은 콩고 민주공화국 마노노 광산 탐사 및 개발 사업 계약이 체결되면 그러면 주겠다라는 성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에 아까 말씀드렸죠. 상법에 조항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줄게. 예. 이렇게 뭐든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하고 계약 체결하면 우리 회사 대박 날 거니까 그때 내가 줄 테니까 너 한번 계약 체결해봐. 이런 거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게 있고요. 그래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게 기간이에요. 예. 기간이니까 기간이 제일 많긴 하다라는 거죠. 예. 아, 저렇게 다 많은데 왜 하나만 문제가 됐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많은 기업들은 이 소위 그 주요 아주 최대 주주나 주요 임원한테는 덜 주고 이제 약간 그 상후에 들어왔던 뭐 경영인이라던가 예. 뭐 아니면 직원들한테 준 경우가 좀 많았고요. 예. 그 하나는 약간 이제 그 회장 부회장, 그 직계 부회장 뭐 이렇게 회장 그 장남. 가족이다 보니까 RSU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의 제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 상 그 세속이나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제 정말 마음 먹고 악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받는 거죠. 이거는 약간 이 제도를 이용해서 김동관 부회장이 약간 이용한 거 아니냐. 이게 너무 규제가 없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 쪽 그 사례를 제가 이제 공시를 다 봤거든요. 공시를 다 훑었어요. 그랬더니 해당 보직. 그러니까 이제 김동완 회장, 부회장. 그러니까 거기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다음에 피부여자에 대해서 고의의 중대한 손실 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즉 6개월만 근무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조건을. 그러면 6개월만 근무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또는 10년 후에 주식 및 주식 가치에 연계한 현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좀 완화돼 있긴 하네. 그러니까 조건이 7년에서 10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근무하면 7년에서 10년 후에 주식 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몇 주를 줄게. 네. 주식 몇 그러니까 주를 줄게. 그렇게 돼 있다. 또 완화돼 있죠. 왜냐하면 뭐 다른 데는 4년 근무에 5년 근무에 너는 6개월 근무하면 그 다음에 6개월 근무할 때 큰 손해를 안 입히면 내가 7년 후에 주식 좀 줄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유롭게는 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색이네요. RSU는. 네. 그러면 그 혹시 이 RS를 회사가 직원에게 주면 네. RSA를 좀 줬다고 치죠. 그럼 세금은 나중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그 지급한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주식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스톡옵션을 주면 스톡옵션의 이른바 차익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회사에는. 근데 이미 갖고 있었던 주식을 주는 거니까 네. 이거는 그냥 주식이 양도된 것뿐이지 네. 어떤 비용이 나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회사가 그 예를 들면 1억 원어치 주식을 주면 비용이 나간 게 아닌데 그, 주식 양도된 거니까 그런데 네네. 회사가 갖고 있던 현금 중에 1억을 주면 네네. 그거는 급여로 처리해서 그쵸. 비용으로 그쵸. 처리되는데 그쵸. 네, 그쵸. 1억 원어치 자사주를 주면 네네. 그것도 똑같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저도 사실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갖고 있었던 주식을 그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회계상은 크게 차이는 그 자체를 소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주식을 예.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무 규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국회가 아주 일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어서 지금 정치 급판이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예. 그 작년에 그래서 이용호 의원 등 12인이요. 상법을 개정해서 상법 자체에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아예 넣어버리자. 네. 그래서 스톡옵션처럼 제도화시키자. 아, 어떻게 내용이 뭔데요? 그래서 내용이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10% 이상 주주나 이사선, 이거 거의 스톡옵션 조항과 거의 똑같아요. 아. 이사선임이나 해임 등 주요 경영상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또는 뭐 이런 사람의 직계 존비석은 RSU 줄 수 없어. 또는 RSU를 부여를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네. 10% 초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막 100%를 다 사갖고 막 나눠줄 수 없고 예. 10%만 살 수 있어. RSU를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런 식의 약간 스톡옵션 조항의 쌍둥이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었어요. 예.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상장회사가 RSU를 아까처럼 많이 주다 보니 예. 공시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은 진짜로 그 재벌 세습을 위해서 만약에 이걸 주면 이거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럴 때는 뭔가 방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아예 공시 제도를 갖다가 아예 법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제대로 해라. 이럴 때는 몰라 하지 말고 예, 이런 식의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다 통과는 안 돼서 아직은 제도화가 안 됐고 근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벤처기업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는 올해 7월부터 RSU 제도가 제도화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안 주고 그러니까 대주주나 말씀하셨던 스톡옵션처럼 대주주나 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RSU 함부로 주지 마. 왜? 똑같은 거예요. 스톡옵션이랑 똑같은 규제가 들어갔다. 그런데 예. 그럼 그걸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성과 그거를 이제 벤처기업법에서 RSU, RS 제도를 한국말로 뭐라고 넣어야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를 보통 한국에서는 RSU를 양도 조건부 주식 또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번역을 해왔는데 예. 법에는 성과 조건부 주식이라고 들어갔어요. 성과가 있을 때 주는 주식. 예. 그게 뭐 재직일 수도 있고 재직 기간일 수도 있고 여러 성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벤처기업의 임직원한테만 줄 수 있고 외부인은 안 돼. 또는 아까처럼 그 10% 이상 주주나 또는 뭐 해임 등의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안 돼. 라고 아예 그 상법상 스톡옵션 제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좀 저는 사실 요번에 벤처기업법상 성과 조건부 주식 부여할 때, 제도화할 때 굉장히 비판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판적일 수도 있고 좀 보완해야 될 수도 있는데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제도는 상법 제도를 보완해서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을 임직원 외에도 외부인한테도 줄 수 있게 많이 넓혀놨어요. 네. 그 스타트업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외부인들 영입할 때 그냥 스톡옵션을 줘서 돈 대신 스톡옵션으로서 좀 영입을 해. 네. 라는 취지예요. 그러네. 그런데 요 벤처기업법상 성과 조건부 주식은 저는 오히려 사실은 스톡옵션하고 똑같이 벤처기업 쌍둥이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상법상 조항을 긁어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임직원 외에는 못 줘요, 이걸. 아. 외부인한테 못 줍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가 이 제도를 왜 이용해? 그냥 스톡옵션을 이용하지? 그러네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갑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히려 RSU를 줄 수 있는데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오히려 줄 수 있었다가 네. 오히려 저 제도가 만들어지면 더 엄격해진 거네요. 그래서 뭐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이겁니다. 야 그러면 벤처기업법상 부여 안 하고 상법상 부여하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벤처기업이지만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은 이렇게 부여를 해야 할 텐데 예. 이거 무시하고
상법상 그냥 자기 주식 취득 그 보유하는 절차로 과거처럼 하면 안 돼? 라는 이제 질문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조항을 다 볼 때는 상법상 부여를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분을 굳이 하자면 아하. 비상장 벤처기업이 있고 상장회사가 있는데 예. 상장회사는 지금도 그냥 이 벤처기업법 적용이 안 되니까 상법상 그냥 부여하자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예. 벤처기업도 야, 무 벤처기업법상 이 제도가 너무 이상하니 우리도 그냥 상법상 부여할래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냥 약간 좀 그런 제도가 된 거예요 지금. 야. 근데 아직 이제 아직 시행도 안 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이에요. 7월부터 하여튼 그 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RSU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너무 규제가 없어서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네. 불안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도 네.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주식으로 주면 네. 그게 뭐 기준이 낮건 어쨌든 간에 주식 회사가 잘 돼야 그게 나한테도 그쵸. 이익이 된다는 네. 그 인센티브로 같이 가져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RSU 못 주게 그럼 말어. 나는 네. 돈으로 왕창 줄래. 네. 회사가 그렇게 선택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제도를 이렇게 네. 디자인하는 게 뭔가 좀 네. 약간 어설프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듭니다. 미국은 이런 거 없거든. 이런 네. 규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는 아까 그래서 어떤 재벌 세습이나 이런 거 악용될 여지만 좀 차단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외부인을 영입할 때는 이럴 때 좀 폭넓게 열어두었어도 된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은 들고요. 다만 벤처기업법상 이 성과조건부 주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딱 하나. 뭐냐면 아까 배당 가능이 있어야 하지만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 제도는 이걸 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본 이거는 배당 가능이 없어도 벤처기업은 자본 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이 RSU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딱 이 목적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말은 많아요. 왜냐하면 상법의 전통적인 교수님들은 야 이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자본 잠식 직전까지만 취득한다고 풀어놓으면 회사가 흔들리는데 이것도 악용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너무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아. 근데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벤처기업은 배당 가능 이게 워낙 없으니 주식 보상 제도인 RSU를 이용하기 위해서 벤처기업만 특수하게 이 배당 가능 이게 없어도 자본 잠식까지만 아니면은 우리 RSU 도입을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하게 하자라고 풀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악용할 수 있어요? 악용을 하면 이제 사실 회사에 돈이 없고 자본 잠식 직전까지 이걸 갖다 왕창 사다가 예. 그걸 뭐 직원들한테 뿌리거나 할 수는 있는 건데 네. 사실 그런 회사 경영이 위태롭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직원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상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어도 이제 자본 충실돼야 되고 배당 가능이 있을 때만 배당도 할 수 있고 뭔가 자기 주식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막은 취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회사가 너무 흔들리면 안 된다. 경영을 올바로 하려면은 그래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아예 무너뜨린 기준이긴 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도 회사에 예를 들면 10억밖에 없어요. 네. 근데 원래 회사가 처음에 자본을 자본금을 20억으로 시작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50%가 된 거죠. 네. 근데 그 10억 원으로 직원들한테 월급이나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사실 그건 그렇죠. 네. 그걸 그 10억 원으로 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대주주한테 사는 거죠. 네. 돌아다니는 유통대신 없을 테니. 네네. 대주주한테 5억 원어치 주식을 사서 네네. 그거를 직원들한테 나눠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죠. 뭐 악용될 게 뭐가 있나요? 사실 근데 그런 뭐 그러니까 뭐 월급이나 이런 걸로 나눠 사실은 근데 투자도 한 입장에서 뭐 월급이나 이런 걸로 어쩔 수 없이 런웨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는 것까지는 그렇겠죠. 불가피한 건데 네. 사실 이거 기본적인 월급을 주는 거하고 뭔가 회사가 힘든데 성과로서 뭔가 그러니까 돈 잔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성과 잔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 기준을 그동안 상법은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네. 여기서는 자본 잠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사에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풀어준 거는 의미가 있다. 벤처기업법에서. 예. 다만 너무 그 외 부분을 제한해서 이게 많이 이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불편하다고 판단하세요? 실무적으로? 일단 제 생각에는 내부 스타트업들은 외부인을 영입할 때 정말 예. 그 경영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을 영입할 때 주식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네. 돈이 없다 보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차단했고 많이들. 그러니까 외부인 그러니까 들어와서 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외부인한테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뭔가 보상을 못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걸 예. 줄 수 있는 다른 방 어차피 스톡옵션도 없죠.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은 있어요. 벤처기업은 외부인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벤처기업법에서 스톡옵션은 외부인한테 줄 수 있게 해놨는데 예. 굳이 이 주식을 줄 때 RSU를 줄 때는 굳이 외부인한테 못 주게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어차피 스톡옵션이 오히려 주식을 추가 발행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더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톡옵션도 2년 이상 재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야지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RSU는 사실 상법상 그냥 바로 줄 수, 스톡 그랜트가 바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RSU는 똑같이 2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벤처기업법에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직원한테만 줄 수 있고 2년 이상 재직해야 한 직원한테만 최종적으로 그걸 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 양도할 수 있게 했거든요, 주식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스톡 옵션과 거의 똑같아서, 그러니까 그 상법상 스톡 옵션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게 너무 효용이 있겠느냐. 예, 스톡 옵션으로 예, 하면 되지. 그렇죠. 그 오히려 벤처기업법상 스톡 옵션은 훨씬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 부여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세금 혜택도 있고 혜택도 이건 지금 벤처기업법상 성과 조건부 주식은 아직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세금 특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RSU 제도가 벤처기업한테 도입이 됐는데 이거를 부여할 때 똑같이 근로소득세가 나갑니다. 아, 과세 특례가 없어요. 그럼 이상하네. 혹시 스톡옵션에도 뭐 영업실적이 뭐 두 배가 되어야 등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RSU도 그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RSU가 더 좋을 게 하나도 없네요. 스톡옵션에 그쵸. 비해서. 오히려 오히려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이 더 넓은 거죠. 범위가.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는 기업들이 상장회사들이 RSU를 스톡옵션보다 요즘에 더 선호하게 됐냐? 예. 임직원들이 주식을 직접 빨리 받으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톡옵션은 어쨌든 돈을 주고 나중에 살 권리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RSU는 어쨌든 기간이 딱 되면 나한테 주식을 바로 주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네. 공짜로. 어쨌든 주식이 생기는 거군요. 보이는 거잖아요. 아. RSA는 심지어는 일단은 내게 바로 되는 거예요. 내 명의로 주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잡히니까 임직원들이 보상의 어떤 심리가 훨씬 커요. 그렇지, 그렇지. 옵션은 그냥 살 수 있는 권리만 있어. 너 나중에 살 수 있단다. 그것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종이에요, 종이. 종이 쪼가리에요, 옵션은. 사실 당장에는. 나를 쓰면 내가 갑자기 주주가 된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특히 스톡 옵션은 나중에 행사할 때쯤 되면 그 행사가로 주식을 사야 돼서 그거보다 높느냐 낮느냐 돈이 없거든요. 많이 받으면 현재 시가 100억 원어치 주식을 50억 원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사만 하면 50억을 버는 거지만 캐시 50억이 있어야 되니까 대체로는 그걸 행사하려면 어디서 꿔오거나 보통은 그래서 행사에서 바로 팔죠. 그쵸. 명동에서 50억 빌려서 맞아요. 행사한 후에 바로 팔아서 최소한 50억어치는 받아다가 이걸 주고 예. 또 행사할 때 또 세금도 떼야 돼요. 예. 그러니 그냥 맞습니다. 다 팔지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예. RSU 그럼 벤처기업법에 따른 RSU를 부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아예 규제가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상법에서는 그때는 그냥 이사결의하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경영진이. 여기 여기를 보시면 이게 절차거든요. 그 벤처기업법에서 일단은 성과 조건부 주식이란 걸 도입하려면 정관에다가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건 스톡옵션과 똑같아요. 스톡옵션도 똑같이 조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사회가 아니라 스톡옵션도 주총 특별결의인데 여기도 주총 특별결의예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부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성과 조건부 주식 대신에 주식 매수 선택 거, 즉 스톡옵션 글씨로 바꾸면 스톡옵션하고 동일해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느낄 때 스타터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유형이 많냐 없어서 앞으로 많이 보완하고 조세 특례도 과세 특례도 좀 많이 부여도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해외랑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해외는 아까 한국의 상법에 조항이 없었던 그때 그런 부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해외도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해. 예. 아. 거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음대로 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 우리는 재벌 세습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그럴 거면 아예 그 앞에 제가 아까 그 국회에서 작년에 발의된 안처럼 공시를 철저히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피부여자의 자격을 좀 제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사실 들어요. 이렇게까지 현재 벤처기업법처럼 너무 규제가 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니까 요
공시 제도를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좀 명확히 하라고 작년 23년 12월 20일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 의무가 없었습니까? 공시를 이렇게 RSU 제도에 대해서 명확히 나온 공시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시해야 돼, 말아야 돼. 뭐 변호사들도 아 이거 공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해도 될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아직 예. 내 소유가 된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금감원에서요. 23년 10월 20일 날 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 보고서에 관한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라는 그 보도 자료를 갖다가 이게 제목이에요. 이 보도 자료를 네. 배포해 갖고 이 사업 보고서에 RSU 부여했으면은 다 공시해. 아. 심지어 그 대주주는 네. 대주주는 이름까지 공시해. 아, 공시해. 그건 공시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공시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고 네.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이용우 국회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이 공시 제도에 준하는 방법으로 네. 사실은 공시는 이제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시 문제는 사실은 조금 상장 회사들은 해결이 약간은 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한화를 비롯해서 뭐 네이버 네. 등등등 많은 회사들이 지금 RSU를 하고 있는 것도 네. 저 제도 이후에 그 싹 다 공시해. 그래서 공시해서 알게 된 제가 거예요? 이제 공시를 조사도 하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뭐 학자분께서 또 그런 공시를 또 다 보고 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장회사는 벤처기업이 적용이 안 되니 상장회사는 아직도 네. 아직도 상법상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막 할 수 있어요. 음흠. 그런데 공시는 이제는 금감원이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도화는 됐다. 약간은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약간 아직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주주의 유용 가능성. 그게 뭐 왕창 줘서 승계를 할 수 있을 정도에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텐데 만약 공시만 잘하면 그쵸. 그런지 아닌지는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고 예. 어차피 대주주가 월급을 얼마 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쵸. 사람인데 그쵸. 예. 월급으로 주는 것보다 주식으로 주는 것 자체는 네. 하여튼 어쨌든 대주주든 누구든 임원이든 뭐 직원이든 간에 네, 네. 회사의 이익이 하고 나하고 같은 방향이구나 네, 네. 그런 생각하는 쪽으로는 기여하는 거 네, 아닌가? 제 생각에도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어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화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우리 스톡옵션 제도는 상법이라는 우리나라의 상 기업의 법에 네. 주식 매수 선택권 조항이 먼저 생기고 아주 오랫동안 그게 운영이 되다가 벤처기업법이랑 특별법이 생기면서 야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은 돈이 없으니 좀 더 폭넓게 적용하자라고 해서 특별법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지금 얼마나 이상하냐면 상법엔 조항이 없는데 특별법에는 RSU 제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회사랑 그다음에 벤처 기업마저도 야 특별법은 특별법이고 예. 상법에 아무 제한이 없으면 상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상법에 자기 주식 교부하는 그 규정대로 난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해서 온통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이 있고 그걸 특수한 특별법이 나와야 되는데 특별법 조항부터 딱 생겨버리니까 이상해진 거여서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저는 빨리 국회가 이제 요번 총선 끝나면 일을 해서 네. 이 RSU 제도가 상법에 명확히 들어가고 그리고 벤처기업법이 다시 개정이 돼서 스톡옵션 제도처럼 스타트업을 위한 RSU 제도로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 일부 논란이 있는 그 대주주의 지배력 편법 확대의 수단으로는 쓰이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마음을 먹으면 세금을 낼 각오를 하고 네.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다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경우에 그게 세금으로 더 유리해요? 예를 들면 그냥 상속을 하는 거 하고 네네. 증여나 상속하는 거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사실은 세금 내야 될 텐데 뭐 상속세보다는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세금으로는. 예, 예. 왜냐하면은 그걸 좀 쪼개갖고 그냥 부여를 하면 되는 거고 상장회사의 예. 지분을 예를 들면 도련님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상장회사의 지분을 도련님을 싸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쌀 때 도련님 대상으로만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 진짜 싸게 주지. 그쵸. 그런데 그럴 경우에 상장회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죠. 다른 주주들이 다 안 받아 실권 난 거를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으니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저렴할 때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이 방법이 유일하네요. 그렇죠. 유일하네요. 그리고 조건도 되게 약하게 줘갖고 별것도 아니면 만족시키게 해서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몇 년 후에 그때 가서 교부받게. 그런데 그럼 스톡옵션으로 주면 안 되라고 하면 스톡옵션은 돈을 또 내야 되고 이제 생사할 때 세금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내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그리고 주식을 주는 스톡옵션은 거니까. 예, 스톡옵션 상법에서 10% 이상 주주나 하면 안 되니까 또 영향력 있는 주주한테 못 주니까 근데 이거는 상법이 조항이 없으니 그냥 너 줄게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벤처기업 특별법에서 규정한 RSU나 RSA도 최대 주주 관련자든 못 받는다는 없어요?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있는데 저는 벤처기업은 사실은 그것과 아니 굳이 뭐 그러지 말 상법상은 상장회사들은 상법이 적용되니 벤처기업이 아닌 상장회사들 많으니까 저는 그 애들은 적용을 하자 그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예. 그리고 벤처기업은 좀 자유롭게 풀어주자 범위도 넓혀주고 대주주도 받을 수 있게 예, 뭔가 이렇게 좀 넓게 안 또는 그거 아니면 뭐 대주주는 좀 제한을 두되 뭐 피부여자의 범위를 임직원이 아닌 외부까지 넓히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반대인 거예요. 상법이 조항이 없으니 막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인 거예요. 그 예. 한화 김동관 부회장은 지분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몇 년 후에라는 거고요. 그때 공시된 거 보면 뭐 수십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수십억이 많은 거죠. 많은 건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막 집 회사에 막 자주 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RSA, RSU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네요. RSU. 이제 이 정도 알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문가급이기 때문에 네. 언더스탠딩은 그걸 줄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일단 배당 가능 이익을 많이 만드는 걸 일단 목표로 하고 뭐 좀 생기면 RSU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님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이런 컨설팅 해주는 게 네. 주요 딜라이트가 컨설팅 그 스타트업 전문 맞아요. 회계 아니 법무법인이죠. 예, 저희 드라이트는 사실 스타트업 쪽 자문하고 있는 기업 수가 거의 한국에서 제일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저는 이제 투자 M&A 기업 법무 그다음에 이런 주식 보상 제도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자문하고 있습니다. 몇 개씩이나 하세요? 제 그 폴더 그 기업 폴더가 있는데요. 네. 네. 딱 그 폴더 수를 보니까 네. 폴더 수를 보니까 한 600개 정도가 되는데 근데 다 그 제가 이제 정기 자문 계약을 한 회사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제가 100개 정도인데 100개. 우와. 그래서 그건 저고 저희 회사는 사실 더 많겠죠. 저 변호사가 저희가 이제 한 50명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변호사님은 다른 본인의 기업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100개 정도. 저는 이제 정기 자문은 100개. 그렇죠. 뭐 그 정도 된다. 근데 뭐 정도. 물론 저보다는 약간 적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저도 잠깐 상담 좀 받아야 돼. 무료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네, 딜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님. 요즘 스타트업 업계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힘듭니다. 아직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아직은 안 좀, 살아났죠. 아직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중순 되면 살아날 줄 알았는데 좀 힘들어서 조금 더 버티시고 좀 힘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네. 내년에도 힘들지 어떻게 알아요? 아, 그쵸. 아무도 모르죠. 내년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조금 투자권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아직은 힘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타강사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